네, 안녕하세요. 제니어스 헤어 디자이너 이동균입니다. 옛날 사과머리처럼 이렇게 올려주고 그 머리로 번을 만들어서 연출하는 하프앤번 스타일이에요. 관자놀이 라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쓱쓱쓱 머리를 가져가는 거예요. 손가락 가는 대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손빗질만 살짝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요 머리로 번을 만들어서 귀엽게 할 건데 문제가 뭘까요? 너무 앞으로 묶었죠. 여기 쭈쭈바 먹는 아기가 돼버렸죠. 응애님? 귀엽고 발랄한 번 헤어를 할 때는요 머리를 너무 앞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. 우선은 머리를 바짝 들고 위에서 아래로 빗질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.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거를 이제 틀어요. 자, 하늘을 바라보고서 돌려 올리는 거죠. 이렇게 그냥 막 잔머리 막 튀어나오고 이래도 펄리우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. 고무줄로 그냥 손 딱 펴서 이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 한 번만 딱 돌려주면은 고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이제 밑에 부분을 잡아가지고 딱 된 다음에 그냥 이런 핀 있잖아요. 쭉 꽂습니다. 반대쪽도 이 밑에 부분을 끌어당겨요.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하려면 하는 거죠. 한 다음에 끝에 머리를 그냥 살짝 이렇게 이렇게 꽉 묶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 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벼줍니다. 그러면 이 머리가 이렇게 있어주면 얼굴 라인이 예뻐 보이거든요. 이쪽도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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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머리를 빼시면요 조금 더 예쁜 얼굴형을 연출할 수 있고요. 자,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서 손쉽게 따라해 보세요.